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념족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족발 하나 시키면 다 드시기도 하지만 좀 남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시면 냉장고에 두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족발은 식어도 맛있으니까 족발 대짜를 한반 정도 먹고 남은 부분인데요. 이걸 한번 양념을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제외하고요. 절반 조금 더 먹었어요. 한60%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발톱이나 일부 이런 것들은 있고요. 한 700g 정도. 보시면 한 700g 정도 되는 족발 한번 양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4스푼. 일반 스푼이고요. 고춧가루 2스푼. 고추장 2스푼입니다. 고추장. 설탕이나 저희는 이제 물엿 조청이 있어서 한 스푼 정도. 저희는 이렇게 보통 얼려놓는데 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족발 남은 양에 비해서 양념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부추하고 양파를 조금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부추를 넣어주시면 그 양념장하고 잘 맞고요. 4cm 정도로 잘라주세요. 양파도 집에 있는 거뭐반개 정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양파를 한번 버무려 주겠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양념이 됐는데요. 한 2, 30분 정도 숙성을 좀 해주세요. 길게는 하루 이틀, 보통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숙성해 놓으시면 그 장에 그 풋내가 많이 사라지는데 저는 이렇게 버무려 놓은 다음에 한 2, 30분만, 좀 숨을 죽인다, 혹은 양념이 간에 뵐수 있도록. 2, 30분 정도 지나니까, 숨도 많이 죽고, 양념이 잘 뱄죠. 일단은 그러면 여기다가 남은 족발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을 넣은 족발을, 골고루 버무려 주시고요. 저희는 고춧가루가 매워서 청양초나 이런 거안 넣으셔도, 약간 불족발, 불맛은 아니지만 매운 족발 맛도 나고요. 마무리로 참기름을 살짝 살짝 넣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접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접시에 담아봤고요. 깨를 좀 솔솔 뿌려줬고요. 지금 매콤하니 느끼한 족발이 좀 물리시거나 질리시면 이렇게 매운 양념 족발로 드시는 것도 별미일 것 같아요. 완성했습니다.